3월 25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본 배우 오구리 슌과 쿠로키 메이사가 불륜설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그런 팬들이 아주 경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좋아하세요? 오구리 슌과 쿠로키 메이사? 저는 개인적으로 쿠로키 메이사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배우들의 팬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이 불륜설이 사실이냐를 놓고 많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주간지인 여성세븐이 이 두 사람의 불륜설을 보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보도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11일 도쿄 한 선술집에서 이 두 사람은 오전 5시까지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폐점 시간은 오후 2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인 룸에서 둘이 같이 5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술을 마시고 오구리 슌은 걸어서 집에 가고 또 쿠로키 메이사는 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과연 술만 먹었을까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두 분 뭘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륜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뭘 하다니요? 네. 뭘 네, 했다는 표현이 거죠? 좀 그런가요? 네. 네, 이 두 사람이 네. 만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이 각자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솔로가 아닌 거죠. 이 오구리 슌은 여배우 야마다 유와 결혼을 했고 쿠로키 메이사는 가수 겸 배우 이 아카니시 진과 결혼을 했는데요. 네 사람 네.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네. 해요. 근데 유부남 유부녀가 왜 새벽 5시까지 같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느낌이 쎄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새벽 2시까지만 같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오구리 슌이 또 일본에서 알아주는 또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입장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뭐 거의 확실하다라는 네.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네. 아직 불륜설이 정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불륜설이 정식 보도가 된 후에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앞으로의 그런 귀추가 또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죠? 네. 2007년 영화 클로즈 제로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또 루팡 3세에서 다시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여성 세븐이 이번에 결정적인 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좀 더 결정적인 사진이라던가 물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한 네티즌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술 좀 마셨다고 불륜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반응들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네. 그럼 매일 불륜을 저질러야 네.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증명이 있다면. 네, 참고로 저는 솔로니까요. 네. 또 어떤 네티즌들은 이게 사실은 정말 개떡 같은 상황이라면서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실망감도 그만큼 큰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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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로 일본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해명이 궁금해지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